주변을 보면 새로운 음식과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먹는 것만 먹고 하는 것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이런 차이를 감각 추구 성향의 차이라고 하는데 새롭거나 특이한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성입니다. 일단 커피를 마시는 것만 보아도 대충 성향이 드러납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밀크커피에서 블랙커피로, 아메리카노에서 에스프레소로 계속 진화해갑니다. 하지만 감각 추구 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밀크커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외국 유학을 갔다 온 후에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지만 감히 따라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내 감각 추구 성향은 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극도로 낮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전과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어 살아가는 내내 비교적 거의 일관되게 지속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각 추구 성향은 실제로 음식 선호와 연관이 있습니다. 지수가 높으면 새로운 음식과 매운 음식에 관심이 많고 지수가 낮으면 친숙한 음식과 단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술과 조개류 같은 어패류를 선호하고 낮은 사람일수록 빵이나 면 같은 안전이 입증된 음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물론 감각 추구 성향은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등 중독과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보이는데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중독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람도 있지만 다양한 자극과 경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주커맨이 개발한 감각 추구 성향 척도를 재는 테스트 문항의 일부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1. A. 나는 모든 것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파티를 좋아한다. B. 나는 대화가 있는 조용한 파티를 좋아한다. 2. A. 나는 좋아하는 영화는 두세 번이라도 보는 것을 즐긴다. B. 나는 한 번 본 영화는 지루해서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3. A. 나는 길을 잃더라도 혼자서 낯선 도시나 장소에 가보는 것을 좋아한다. B. 나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장소에 있을 때 아는 사람이 안내해 주기를 원한다. 4. A. 나는 고가도로에서 운전해 보고 싶다. B. 계속 고가도로의 느낌이 싫고 그곳에 가고 싶지도 않다. 5. A. 나는 때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지라도 재치 있고 위트 있는 사람이 좋다. B. 나는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웃기는 사람은 싫다. 테스트 문항을 보니 외국에서 에스프레소를 배워온 친구의 감각 추구, 성향 지수는 꽤 높은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는 운전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 낯선 도시로 드라이브를 다녀왔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 유학을 가서도 혼자 유럽을 거의 다 둘러보았다고 했습니다. 스키를 비롯한 새로운 스포츠도 유럽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편지에 썼던 인상적인 말이 있는데 외국에 나가니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행을 할 때는 감각 추구 성향 지수가 높은 사람과 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감각 추구 성향이 직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감각 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언제나 참신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고 낮은 사람들은 새로운 자극을 거부하고 복잡하지 않고 친숙한 것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감각 추구 성향이 강한 사람은 새롭고 흥미롭고 독특한 활동과 유연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지수가 낮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직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교사나 공무원 등 잘 구조화되어 있는 직업입니다. 주부도 해당됩니다. 삶의 역설인지 아니면 이 논리가 직업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감각 추구 성향이 높은 친구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감각 추구 성향이 극도로 낮은 저는 뜻밖의 불안정하지만 다소 창의성을 추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각 추구 성향에 대한 것을 알기 전에도 나는 그 친구에게 너는 좀 더 창의적인 일이 맞아 보인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테스트의 한계도 느껴집니다. 음식이나 취미야 마음껏 자신의 성향이나 취향대로 선택하면
그만이지만 직업은 적성뿐만 아니라 능력을 비롯하여 많은 것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